조립식이기 때문에 그 설치가 굉장히 다양해요. 그래서 지금 요런 이렇게 방향으로 나오고요. 이게 요렇게도 나오고 또 요렇게도 나오고요. 요렇게도 나오고 요렇게도 나오고 요렇게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못은 딱 이렇게 정해진 거리 간격을 두었지만요. 제가 이제 이렇게 뒤에다가 못을 걸고 그 뭐죠 이거? 그 거리를 갖다가 다 만들었어요.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네 가지로 이게 노란색 방향으로 또 이제 초록색 방향으로 걸기 쉽게 파란색 방향으로 빨간색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이 작품을 보시는 분이 분위기에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다양하게 걸 수가 있는 겁니다. 메인은 이제 이거 장마 속의 장미인데 이거를 이제 색의 베리에이션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? 그리고 이제 그 바닥에서 봄에 금방 올라오는 그 파릇파릇한 그 싹에서 보면은 또 저런 환희 같은 색깔이 나오고 또 그 절제된 이 파란색의 이 좀 진한 그거를 해놓으면은 또 이 작품이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홉 가지 색깔이 나왔습니다. 자연적으로 밖에 나와서 산책을 하면서 뜰에 핀 장미를 보고 요번이 계속 장마가 져가지고 비가 계속 많이 왔어요. 그러다 보니 그 장미꽃이 저 지금 요 장미꽃 색깔이 있는데 그 그냥 장마 썼고 비 오는 데서 너무너무 이쁘게 강렬하게 피어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마음속 이 머릿속에 계속 있었나 봐요. 근데 작업을 이렇게 딱 하다 보니 그 이미지가 그냥 이 작품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작품이 됐어요.